현재 세계 인구는 2021년 현재 77억 명 정도 됩니다. 1900년대만 해도 17억 명이던 인구가 100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했죠.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아기들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구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보라색이 선진국이고 파란색이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보라색인 선진국의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긴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고 미래에는 거의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모양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여기 1950년대부터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1950년대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입니다.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죠. 전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들어 선진국은 인구 증가가 멈추거나 감소하며 문제가 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인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가 잘 증가하지 않아 고민인 선진국의 문제를 알아보죠. 먼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고 기르는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인구수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여성 한 명이 2.1명은 낳아야 그 나라의 인구수가 유지되는데 선진국들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미국은 1.89명, 독일이 1.39명, 한국은 1.05명으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많이 안 낳는 것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출산과 더불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즉 아기는 적게 태어나는데 점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다 보니 고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선진국의 경우는 아기를 적게 낳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의 나이가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고령화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지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들은 임신, 출산, 육아 등 아기를 낳고 기를 때 드는 비용을 주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등의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구가 너무 많아 고민인 개발도상국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살기 좋아지면서 굶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태어나는 아기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인구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인 인구 부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곤과 기아 문제를 겪고 있죠. 그 외에도 중국과 인도 같은 곳에는 남자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 수와 여자 수가 맞지 않는 성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적게 낳게 하는 산아 제한 정책이나 아이를 계획적으로 낳게 하는 가족계획 정책 등으로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인구 부양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래프는 나이대별 인구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쪽은 선진국이고 한쪽은 개발도상국인데 어디가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아 아기 수가 적기 때문에 바로 이 오른쪽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 이 적은 수의 아기들이 청년이 되고 이 적은 수의 청년들이 수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죠. 반면에 아기 수가 많은 이곳이 개발도상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기들을 모두 먹이기에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빈곤과 기아 문제를 겪게 됩니다.